뭐 본인은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야. 어쨌든 사주에도 금전은 깔고 앉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보는데 본인 집안에 분명히 불리던 신명이 계시거든. 신명이 계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알고 있는 거 있는지 몰라. 그 말이 뭐 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빌던 분도 계실 거고, 내가 봐서는 여기 이 집안은 신의 가물 집안이거든. 안 봐도 비디오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어도 자리를 못 잡는다 소리가 나오고, 무엇을 하려 그러면 꼭 탈이 생겨. 본인 애들 자매가 똑같아,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결과가, 그러니까 앞 머리가 있으면 뒷꼬리가 없어. 뒤가 흐지부지해서 끝나. 그러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무엇을 맺고 끊고 정확히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하는 건 나쁘지 않아. 강산일을 하던 어차피 본인이 그걸 해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 시대의 가물길을 다스리지 않으면 난 본인이 조금 더 힘들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조상의 조상바람도 보고 신의 바람이 부니 본인네들이 끝이 맺음이 없다. 끝맺음이 없고 턱만 차오른다. 여기 자꾸만 뭔지 모르게 누가 나한테 칼을 들여내는 것처럼 자꾸 턱만 차오른다 그래요. 뭔지 모르게 힘이 점점 처음에는 뭐 이제 숨을 내가 5번, 10번을 쉰다 그러면 다음에는 5번밖에 못 쉬는 거고, 그 다음에는 3번, 그 다음에 2번, 1번. 그러니까 자꾸 차올라. 이게 턱, 숨이 턱턱 막혀. 그러니까 되는 일이 그렇게 없어요, 집안에. 엄마가 조시라 그러면은 내가 봐서는 여기도 만만치 않은 불이거든, 신의 불이가.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주를 봤을 때도 분명히 여기는 분리자자가 나와야 될것 같아, 이 집안을. 어디 딴 데서 들은 얘기 없어요? 가족 얘기요? 아니, 어디 가서 점사 보지는 않으셨어요?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끼는 있지만 신 쪽은 아니다. 뭐 저희 그거는, 불교가 뭐였지 그때? 불교 태어나서 뭐였지? 뭐 불교 쪽이라고 했는데 장군 불교 쪽이라고? 장군? 장군이 왜 불교 아니 쪽이야? 장군이 이제 제 뒤에 장군이 따로 있고. 불교, 뭐, 그래서, 불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불교초 있잖아요. 불법? 불법이면 비구니로 갈래? 차라리 비구니보다는 무당이 낫지 뭐 그래. 어쨌든 내가 봐서는 다스리고 놓고 나면은 본인이 좀 사업문이고 뭘 해도 사람은 다스려도 끄는 힘이 있는데, 안 그러면은 소리만 나고 덕 보는 게 없어. 쉽게 말하면 오지랖만 넓고 내가 쟤 도와주는 것 치고 욕만 처먹고 들어오는 거야. 그 상황이야. 근데 올수전을 봤을 때는 뭐 본인이 뭔지 모르게 움직이는데 쉽게 그렇게 덕을 본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그래도 본인이 금전은 그래도 떨어지진 않아, 잔돈푼은. 그리고 본인은 사주에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이거를 잘 닦아놔야지 40대부터, 30대 중반부터, 40대에서부터는 본인이 좀 여유로워질 것 같아. 30대에 약간 고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잘 처리해서 잘 가면은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 요즘은 또 새로운 직업이 자꾸 나니까, 괜찮아. 근데 잘못하다가는, 삐끗 잘못하면은 숨을 못쉴 때가 있을 것 같아. 그, 지금 본인 그 생각하는 직업에 대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좀 숨을 못쉴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쉽게 말하면 물귀신이 잡아 땡긴다는 소리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럼 그거 외에는 딴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은. 어쨌든 신의 바람은 좀 불었어요, 본인의 집안에도 그렇고. 응? 분리자자는 좀 있어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 30대에 본인이 좀 고비가 있을 것 같아. 여기 동생도 마찬가지야. 여기 동생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동생 결혼했어? 안 했어? 지금 보자. 올해는 그냥 자격증만 따고,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은 뭐 강사를 해도 뭐 해도 내년을 좀 풀고 가셔야 될것 같아. 내년에는 어쨌든 내년에 운기가 좋지는 않아.
올해 저기 그냥 공부만 하시고 자격증만 따시고 올해는 그렇게 넘어가시나 내년에는 고비수가 있다 소리가 나거든요. 내년은 본인은 가물을 꼭 다스리고 가셔야지 내가 조금 승승장구할 일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본인 분명히 몸을 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다스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우리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스린다 그러면은 뭐 본인은 신가물이기 때문에 구슬을 해서 신을 사업으로 영원문으로 다스려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신의 비밀을 뚜껑 우리는 구판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본인을 열어봐야지만 내가 어떻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줄 건지를 좀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약간 신의 비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에는. 왜냐하면 분리제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신이 뭐 내가 너 데리고 갈게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뚜껑이 열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무엇을 해도 지랄을 발광해도 분리제자는 당연히 간단설가 나오는 거야. 딴 게 없거든. 그러기 전에 신을 먼저 다스려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더 현명하다 생각해. 난 내가 봤을 때는. 맞잖아. 무당께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내 신명을 다스려 놓으면 내 신명에서 그래 네가 나를 다스려 주고 네가 나를 알아주니 그럼 네가 나를 알아줬으니까 나도 너를 알아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방법을 일러주고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무턱대고 나 안 가 나 못 가 막 그런 식으로 딸고 신을 그냥 등가시하다 보면은 신이 노자가 나서 정확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바람은 그냥 일반 바람이 아니라 진짜 허리케인이랑 똑같은 바람이거든. 그럴 때는 간해진주도 편안했다고 터지는 게 이 신의 일이고 신의 바람이고 내가 몸으로도 치는 게 신의 바람이고 그러다 보면은 금전으로도 치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으로 해서 다 치인단 말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짜짜짜. 그렇게 힘들게 갈 필요는 없잖아. 점을 보는 이유는 맞고 가자고 하는 길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은 좋은 것만 듣고 좋은 얘기만 들으라는데 절대 아니거든. 무당들은 좋은 얘기는 해두구만 안 해두구만이지만 나쁜 얘기는 정확히 피해가라고 얘기해주는 얘기거든. 근데 나쁜 얘기는 99% 맞는다는 거지. 정말로. 내가 여지껏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99% 맞아. 좋은 얘기는 맞아두구만. 안 맞아두구만.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나쁜 얘기는 각인이 돼 있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만 다스리고 하면은 본인은 도와줄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신명에서 딴 거는 없어. 그리고 대주 같은 경우는 조금 삼재운기다 보니까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구설수도 나고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서에서 자꾸 소리가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뭐 이동수 잡으시나? 그건... 무슨 일을 하시나? 사업. 근데 뭔지는 모르는데 문서에서 자꾸 소리가 나니까 문서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문서에서 까딱 잘못하면 관제수가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좀 다스려서 가시라고 얘기하시고 좀 두들겨서 문서를 한 번 먹고 두 번, 세 번 더 확인하시라고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라고 얘기하세요. 올수자는 믿는다 하면 발등 찍는 소리가 나니 절대 믿지 마시라고 조금 주의 깊게 가시면은 올해 올수자는 그래도 괜찮다는 소리 나올 것 같아요. 그것만 다스리면. 언니는 먹어본 거네? 저는 이제 우리가 그 미용 쪽을 이제 다 배웠는데 이제 취업은 안 했고 제가 취업사를 들어왔고 면접 붙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제가 차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미용? 미용을? 나 미용 안 맞을 것 같은데? 미용이 안 맞을 것 같아. 아예 미용 모든 게야? 미용이 안 맞고 나는 본인 미용을 해도 사업을 해도 본인 미용을 한다 해도 금방 때려칠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 어떤 거? 본인 내가 봐서는 좀 수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술장사. 본인은 술장사 하면 딱 잘 맞을 것 같아. 술장사 해야지 돈도 만지고 괜찮을 것 같아. 인간땜 좀 하시고 갈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어떤 거야? 인간땜. 인간땜. 인간에서 부는 바람 땜하고 갈 수 있다고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님이 들어오면 진상 손님이 들어오잖아. 그런 식으로 땜하고 갈 일이 좀 있는데 본인은 미용을 하면은
본인이 쉽게 그 장사에 매진을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남자들 때문에 속 시끄럽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남자들 때문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있는 상황이야. 본인이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 운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좋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 남자친구가 있는데. 있어도 내가 보이는 거 그렇게 보여. 어? 지금 뭐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생각 몇 살인데? 남자친구야? 남자친구 9년. 아니야? 좀 결혼 늦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몇 살? 몇 살이야? 한 서른 넘, 서른 중반, 후반, 후반. 후반이야? 너무 본인은 늦게 가야 돼. 일찍 가면 인간고를 겪어. 안 돼. 그 본인 술장사는 그래서 인간땜 하고 가라는 게 술장사로 인간땜 하고 가는 게 뭐가 있을 거야. 본인은 그 미용실 하면은 절대 오래 못 가요. 금방 망해. 본인이 성주문이 들어왔는데 성주문을 못 잡는다. 문서문이 들어왔는데 못 잡는다 소리가 나오고 뭔지 모르게 잡아도 소리나는 운기이기 때문에 소리나니 잡아서 의미가 없다 소리가 나와.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 문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문서는 아니야. 애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언니랑 똑같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본인이랑 이게 바람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불었는데 이 곁가지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것 같아.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남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맞고 간다 치면 본인은 온전한 본인 하나이기 때문에 바람이 더 거세게 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미용은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 나는. 그럼 다른 거 아닌 거야? 술장사 아니면? 뭐? 술장사가 아니면 뭐? 술장사 아니면 뭐 하고 싶은데? 뭐 맞는 거 있어? 저는 뭐. 뷰티 쪽으로는 꾸미고 좋아하고 안 꾸며도 본인은 빛이 나는 얼굴이기 때문에 화려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쉽게 저거 하진 않아.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빛이 나는 곳에서 빛을 내는 게 낫지 않냐 이거야. 술장사도 술장사 나름이야. 응? 내가 어떤 식으로 가냐에 그 술장사가 있는데 뭐 싼티냥새 떠리떠리한 술장사 말고 어? 본인이 어떤 식으로 가냐에 따라서 술장사도 틀리는 거야. 뭐 옛날처럼 뭐 방석집 가서 뭐 뚜들기는 덮붙이 뭐 그런 거 넌 안 할 거 아니야. 어? 그렇지 맞지? 하듯이 어? 그러면 하려면은 그래도 손님도 점잖은 손님을 받아야 되는 거고 뭐 술장사도 어떤 술장사 뭐 삼겹살집에서 술을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호프집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맥락을 잡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어? 그게 제일 잘 된다고요? 언니는 어차피 물로 가니까 물 쪽으로 가니까 상관없는데 본인은 달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는 술장사가 본인은 100% 맞을 것 같아. 본인은 미용으로는 못 벌어먹고 살아. 분명히 소리 난다. 그리고 진상만 들어온다. 하자 덩어리만 들어와. 머리 잘라주면 파마하면 돈은 만질 수 있는 기운은 있어. 뭔지 모르게 성주운은 들어왔는데 그 성주운은 문서운을 못 잡고 있어. 지금 그냥 허공에 공중에 떠있다 소리밖에 안 나와. 그리고 본인이 27, 작년부터 본인은 무엇을 했으면 조금 움직였어야 되는데 움직임이 지금 둔해졌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올해 한다 해도 내년 9수다 보면 본인이 벌써 꼭 9수에 치이고 갈 일이 조금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보면 30대에 넘어가면은 본인이 또 30의 기운으로 해서 넘어서 9수에 30의 운기에 벌써 본인이 힘들다 소리가 나오거든. 나만 내년에 을사년이니까 본인이 그래도 합은 들어오지만 그 합에서 본인이 잘못하면 바람이 신의 바람이 불면은 주저앉는다 소리가 나와요. 그럴 땐 살얼음판이다 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언니는 나쁘진 않은데 본인은 좀 그래. 내 남자를 만들어 봐야 본인은 내 남자 만들면 돈 좀 막힌다? 금전 막혀. 남자친구가 있었냐? 지금 남자친구고요? 응? 지금 남자친구고요?
지금 남자친구든 어쨌든 간에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내 사람을 만들면, 내 사람의 남자를 만들면 돈줄이 막힌다고, 금전이 막힌다고. 그리고 결혼을 너무 일찍 하면, 본인은 일찍 하면 일부 종사 못해. 사주 자체가 그래. 그래서 결혼도 늦게 해야 되고, 연애를 하되, 연애하는 건 좋은데 본인은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돼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은 조건이 조금 까탈스럽지. 근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빛을 자꾸 잃어. 사람의 빛을 잃고, 빛이 이렇게 인간의 신의 빛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폐인이 되는 것으로밖에 안 나오거든. 뭐 술 뭐 잘 먹는다 해서 술 장사 하는 게 아니고, 술 못 먹는다 술 장사 못 하는 거 아니야. 술 장사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술 못 해. 문호들이. 제가 차려도 잘 돼요? 어? 제가 차려야 잘 돼요? 아니면 그냥 남의 차에 있어도? 본인이 차리는 게 낫지 않아? 난 본인이 차렸으면 좋겠는데. 왜요? 주변에 그러면 똥파리라도 와서 도움이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 하면 그 똥파리들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밖에 안 나고, 그냥 진상공예밖에 안 돼. 차라리 그냥 술로 깨끗하게 가는 게 낫지. 진달이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 나는 본인 그거 하면은 오래 못 간다 소리밖에 안 나. 그냥 헛돈 쓴다 그 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둘 다 남이티스 성격은 아니야. 둘 다 승질이 어? 온순한 것 같으면서 보통이 아니야. 여기는 이제 남자 휘어감는 게 보통이 아니고, 여기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그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 보는 일이 되게 매서워. 둘이 아닌 척하지만 맞거든. 그게 틀리다고. 그러니까 그거만 잘 다스리면은 본인도 괜찮은 것 같아. 선하면서도 강하다 소리 나와. 여기는 탁 야리야리할 것 같으면서도 휘어감는 게 딱 있어, 남자를. 그래서 남자애들이 또 오면은 안 벗어나, 못 벗어나. 그거를 그 기운으로 금전을 벌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